주인이 그 자기 건물 불타니까 자기 건물 거 먼저 불 꺼달라고 그래서 그 순환이를 했다고 안에 후배하고 선배들이 있는데 제 앞에서 그 사상자들이 차를 타고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주인이 불을 자기도 먼저 꺼달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이 안에서 있다고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같이 있는 동료들하고 후배하고 선후배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방송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 못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패글라이딩입니다. 그날도 패글라이딩을 했고 그 다음날로 패글라이딩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비행을 하겠습니까. 만취하고 화재 당시까지 만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뭐 호불한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화재가 뭐 2분 만에 건물로 와고 식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사무실에서 불이 계속 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나가 해서 다 나갔어요. 불 피도 안 보고 다 나간 거예요. 제가 뛰어나갈 때가 3초에서 5초 정도 걸렸는데 네. 나가면서 머리 위에 불이 있었습니다. 저 나가자마자 그 다음 사람들 나오고 뛰는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 몸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내리는 게 제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 살아있는데 그 작품을 쓰는데요. 예, 정선 변호사. 예, 지금 이제 그 생존자 이야기에 의하면 네. 막 불이 나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그 바베큐장을 놔두고 우선 펜션, 그게 이제 펜션 그 본체는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합법적인 건축물일 그렇죠. 거고 여기는 불법적인 건축물이니까. 네, 불법이고 합법이긴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 이쪽은 투숙객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불은 많이 안 붙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쪽 바베큐장이 아니라 펜션 본관을 우선 끄라고 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월호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안 구하고 죽어도 좋다. 이쪽 재산 손실부터 막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거는 미필적 고의 위한 살인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죽어도 좋다까지는 안 했겠지만 죽어도 뭐 상관없다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유기치사가 예.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 그것이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유기치사나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도 생각해 보실 정도로 소위 얘기해서 아주 그 죄질이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게 첫째죠. 저는 생각이 예. 좀 달라요. 예. 아직은 이제 사고 난 지 이틀 됐으니까 예.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 지금 정부에서 말씀대로 그게 범죄까지 이르는 수준이 됐는지. 아니 가정이에요. 네, 가정.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겠죠. 아까 이낙연 지사 말씀이 조금 섭섭해요. 사실은요. 원시적인 사고고 그다음에 한 4천여 곳 잠재적인 곳이 있어서 행정지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니까 네. 오히려 첫 말씀이 이런 원시적인 사고를 책임지지 못한 전남도나 네. 또는 관계기관이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남의 얘기하듯이 해서 그렇네요. 책임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지사께서 지금 그 보완해서 전체 위험한 것을 둘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될까요? 사실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시적인 사고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네. 그 점이 굉장히 섭섭하고 어찌 보면 우울한 대목이겠죠. 예. 최단배 변호사. 이 지금 대학생이 얘기한 대로 따라 보면은 만약에 그런 얘기 없었고 빨리 이거를 빨리 꺼달라 했다면은 지금 정확히 물론 사망의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대학생을 더 구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자신의 눈앞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을 것을 봤던 저 대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과연 저 때에 저 펜션 주인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펜션 주인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좀 저 사실관계를 좀 들어봤는데 그럼 그때 물론 그 바베큐장은 굉장히 활활 타고 있었지만 예. 그럼 저 본관에도 불이 붙었나. 예. 그래서 지금 저 본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서 거기에 더 많은 인원이 있어서 혹시 꺼달라고 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먼저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생명에는 숫자와 관련되어서 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지만 아, 혹시 본관에 사람이 많이 있는 상태였나?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주인 예. 입장에서는 본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의도인가 선의로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예. 지금 들었을 때는 이제 본관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순위는 당연히 먼저 바베큐장이 돼야겠죠. 거기는 빨리 꺼야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껐어도 그 안에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태현 변호사님 말처럼 물론 그 주인이 그 정도의 의도는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선의를 믿고 싶지만 그 당시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것이 죄로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는 추후에도 지켜봐야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호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숙박하는 곳의 주인이라면 거기에서 숙박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되고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소방대원하고 이 주인하고 얼마나 신랑이가 신했는지 같이 그거 가지고 말싸움까지 벌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한번 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의 보호가 크게 목적이어서 그랬는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목격자가 있을 정도면 한두 마디 있으면 그 찰나 1초, 2초 얘기한 거를 뭐 들었을 리가 없는데 네. 신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강경하게 소방대원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목격자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최단비 변호사 말처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본관이 너무 위험하다. 본관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본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은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네요. 본관에 과연 그때 사람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관은 이제 뭐 불이 붙을랑 말랑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고 바베큐장에는 사람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활활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쪽을 버리고 빨리 본관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나쁘게 해석한다면 자신의 어떤 그때 당시에도 자신의 이 펜션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 본관까지 타버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있는 합법적인 이제 건축물이 타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소방대원한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주인이 이제 책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 그때도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기까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람들이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제 기억으로는 의율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방대원과 신랑이를 버려서 사실상 피해를 확산시킨 게 아니라고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바베큐장을 불쏘시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불쏘시개 그렇죠. 상태에 사람들을 돈을 받고는 집어넣고는 거기서 불을 때우게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이 자체가 사실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